바다 투어 나갈 때는 이렇게 비즈 펌프, 무릎 밴에 쓰여있는 비즈 펌프, 패드 플로트, 그 다음에 그 이게 접근하는 배에게 경고를 할수 있는 경보기, 그 다음에 나침반, 물, 그 다음에 위급함을 알릴 수 있는 핸드폰, 그 다음에 예비 패들, 뭐 그런 식으로 준비를 이렇게 철저히 하고 나와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금현입니다. 오늘도 제이콥 시님과 카약을 타는데 처음으로 바다에 나옵니다. 좋은 조건에서 나와야 되는데 다른 것은 괜찮은데 오늘 조류가 조금 빠른 날이라서, 하지만 뭐 파도가 없는 걸로 예보가 돼 있고요. 해무도 없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좀 있어서 시야를 조금 가리긴 할것 같아요. 여기가 좋은 게 간조에서도 배를 띄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 됐습니다. 섬유바의 해수욕장을 출발하겠습니다. 섬유바의 해수욕장을 출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거예요. 그냥 무이도예요. 예. 이거 뭐 그렇게 악마로 보이지만 이거 지금 직선거리로 17km예요. 그러니까 왕복하면 거의 40km 가까이 돼요. 나라팀 있는 것 같은데. 예. 뭐냐? 출동 들어놔요. 아주 멀리 흑하게 보이는 게 이제 영흥도, 아주 중요하네, 여수시 방향. 자, 실미도 지나갑니다. 실미도. 실미도 해변가는 다 드러났고요. 지금 대무이도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 끝에 지나면은 이제 해녀도도 보일 거고, 물앵개티가 나타나겠죠. 여기 지금 해수욕장 근처에서 지금 조개 잡으러 나온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너무 낮아갖고 약간 바깥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풀뚱이 나타났는데 물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들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게요. 아, 거대 풀뚱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끝없이 늘어졌어요. 저 끝까지. 완전 데칼코마니에요. 이따가 저기 뭐야? USB 연결기 가져왔어요. 네. 그 저기 원본으로 좀 가져갈게요. 네네. 야, 패들이 간다. 패들로 그냥 쫙쫙, 응? 쫙쫙, 쫙쫙.
좋습니다. 저기 해녀섬도 보이고요. 저 왼쪽에 소무이도 꺼뭇꺼뭇한 것도 보입니다. 아, 서핑 즐길 수 있습니다. 와, 좋아요. 아따, 좋네. 오, 이야. 집채만한 파도가 들어옵니다. 이야. 어싸. 어, 좋다. 어, 나이스. 아, 굿! 브랭게티 지나가고요. 일단 뭐 커피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해녀도 보이고요. 대형 선박들이 만들어준 너울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자자리 잡고 이쪽이 낫지 않으려나? 쉽진 않겠네요. 예? 예, 쉽진 않죠. 원래 다 그래요. 그러게, 헤로지라는 사람 정말 많네요. 자, 소무이 인도교 통과하겠습니다. 어, 물 많이 빠르네요, 이쪽도. 여기가 물이 오늘 흔히 빠르잖아요. 본격적으로 물도 여기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물살이 빨라갖고. 얘가 이렇게 갯벌이 클 줄 몰랐어요, 진짜로. 예. 네. 말도 안 돼, 근데요? 카페 진입을 못할 수도 있겠는데? 소무이도 쪽은 지금 전부 다 해변가가 뻘이래갖고, 이건 뭐 어떻게 지금 카약으로 들어,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소무이도 카페는 포기하고, 무랭게티로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서울에서 조금씩 들어오나 보다. 제가 밀려준 거 보니까.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많이 잘 나오고 일찍 자면 일찍 깨. 그러니까 일찍 자나 늦게 자나 똑같아. 할당량이 딱이네. 예. 설탕을 한 숟갈 딱 넣고요. 반전 넣는다고요.
배를 저기 20m가 아니라 거의 30m 전에 입도를 해서 30m 가까이 이제 옮긴 거예요. 지금 1시간 좀 넘는 시간 사이에 이렇게 좀 들어왔어요. 자, 무랭게티 다음에 또 올게. 몰라도 뭐 큰 개는 못 크긴 하죠. 다 암투예요 아래가. 뭐 감시 인원이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헤엄치려면 얼마든지 헤엄치죠. 선녀바위 해수욕장 거의 다 도착합니다. 한 700-800m 전, 아 1km는 되겠구나. 애들 소리가 너무 큰데? 응. 많을 거예요. 예. 나왔습니다. 예. 고생하셨네요. 여기다 인증하시면 될 거예요. 날 생각한 적 있니? 그는 넌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니?